누구보다 순수했지만 반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삶을 그린 뮤지컬이 있습니다. 자, 특별 초대석 오늘은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의 김소영 씨 그리고 이해준 씨 두 배우분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뭐 소영 씨가 이제 나와봤으니까 한번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래밍 컬트쇼에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김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 첫 라디오 출연입니다. 어허. 공연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래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 이해준입니다. 네. 어서오시죠. 아니, 라디오가 처음이세요? 네, 듣기만 했지 처음 출연이라. 다른 프로그램도 안 나가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첫 라디오가 지금 컬투쇼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라디오가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컬투에 나오면 약간 떨리는 게 바로 앞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떨리는데 처음으로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좋은데요. 근데 가족 같고, 네, 되게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쵸. 저희 가족은 아니고요. 제가 그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떨지 않기 위해서. 네. 아니, 근데 워낙에 뭐 우리 관객들 앞에서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라 조금 뭐 소극장 같은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그래도 거기는 좀 어두운데 많이 밝네요. 너무 환하죠. 네. 너무 잘 보이. 어디가 무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무대인지 이쪽이 무대인지. 네. 예. 좀 개척교회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은혜 받고 가시면 돼요. 예, 예, 예. 자, 뮤지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소영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18세기 유럽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정말 휘몰아치는 혁명의 시대 안에서 비운의 왕비로서 단두대에서 삶을 마감한 마리 앙뚜아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그 배경을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네, 그 혁명의 물결 속에서 사실 저희가 아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인간으로서, 엄마로서 마리 앙투아네트에 조금 더 진실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정말 그 시대에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정말 그 군중들이 믿었던 그 정의라는 것이 뭐 옳다 나쁘다 이런 것을 그냥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이런 일도 있었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떤 것이 정의가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가치관과 그런 것들은 맞는 것들일까요? 라는 것에 대한 좀 물음을 던지는 조금은 진중하고 조금 무거운 작품이지만 그 안에 또 엄청난 화려함과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드라마가 함께하는 작품입니다. 아, 말씀을 되게 예쁘게 잘하셨어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방금 김소영 씨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을 몇 번 했을까요? 정답 7번. 4번입니다. 아, 틀렸네. 두 분이 마리 앙뜨는 역할? 네, 맞습니다. 우리 저는 해주시는 악셀 폰 페르젠 백장 역이고요. 네, 마리를 사랑하는 역입니다. 아, 네. 사랑은. 네. 근데 이게 사랑이 안 이루어지겠죠? 사랑이 안 이루어지죠. 아. 네, 그래서 또 가슴 버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김소영 씨가 이번에 마리 앙투네트 역인데 3연째시라고 합니다. 맞아요. 세 번째입니다. 네. 독침은 나오겠어요, 이제. 아, 네. 자다가도 일어나서 약간 내가 왕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감정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해맑은 어린 왕비부터 뭐 단두대 처형씬까지 있는데. 네. 그래서 감정신이 좀 힘들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여배우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역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귀여운 천진난만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혁명이 일어나는 물결 속에서 그녀가 막 깨우쳐가는 과정, 그리고 단두대에 처형되기까지 그것들을 모두 관객분들에게 3시간에 걸쳐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배우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에너지 소비가 정말. 네, 끝나고 나면 눈이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근데 의상도 엄청 무거울 것 같고 화려하고 막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네. 여기 뭐 복대 같은 거 비슷한 것도 하잖아요. 네, 코르셋도 의상, 하고 코르셋, 코르셋, 코르셋.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의상이 15kg짜리 의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무대는 또 심지어 경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밤에 자기 전에 정말 발을 이렇게 마사지하지 않으면 거의 약간 못 잘 정도. 이게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맞습니다. 옛날 극장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객분들이
분들이 더 잘 보이시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또. 야, 그럼 여기 앞꿈치나 이쪽에 진짜 장난 아니겠어요. 버티고 네.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와, 힘드시겠네 진짜. 그렇죠. 혜진 씨 의상은 몇 킬로짜리입니까? 한 1kg도 안 될 걸요. 아, 그래서 너무 존경. 볼 때마다 그 큰 가발과 그 의상 입고 노래까지 소화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많이 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뭐 캐릭터도 그렇지만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발만은 몇 킬로예요? 근데 가발은 요즘에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사면에 걸쳐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지금은 뭐 써도 뭐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예요. 너무 가벼워요. 네. 목 디스크나 이런 게 오지 않았어요? 네. 사면 할 때 이제 쭉 통틀어서 하셨으니까는. 목이 약간 굽고 있다고는 사람들이 얘기하긴 하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네, 많으시네. 스트레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주 씨는 이번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10주년인데 영광스럽게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오디션에서 이제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야, 잘생기셨네요. 전 초면인데. 뭐 처음 맡았는데 그 페르젠 백작은 이혜진 씨가 하는 연기에서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사실 10주년이다 보니까 그 너무 유명한 작품에 제가 참여를 해서 저만의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원래 잘 만들어주셨던 어떤 선배님들의 캐릭터에 제가 또 해석하는 캐릭터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악셀 폰 페르젠 백작은 지독한 로맨티스트 같습니다. 네. 지독한 네. 로맨티스트. 자기의 삶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칠 만큼. 사랑이 인생을 바치. 네, 모든 걸 바칠 만큼. 역대 그 백작 중에 키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예. 네. 좋은데요? 2m 20. 2m 20. 네. 아닙니까? 야, 조명이 머리를 닦고. 조명이 머리를 닦았다. 2m 20. 네. 배우분 중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좀 섞여 주원 씨 닮았고 네. 주원 느낌이 아주 확 네, 나죠. 섞여 있다고 네 영광스럽게. 와 배우 얼굴이시네요. 딱 상의 배우상이세요. 느낌. 감사합니다. 아, 자 2583님 향 배우님의 눈웃음에 항상 반하는 사람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한 마리 앙투아네트 첫 공을 올렸는데 혹시 첫 공 주간에 있었던 소소한 TMI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진짜 찐팬이신 것 같아요. 지금 방청 네. 오신 것 같은데? 예, 2583님. 아, 예, 예. 감사해요. 저분 찐팬. 네, 저희 페르젠들이 또 우리가 저희가 또 얼굴을 굉장히 가까이 맞대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어떤 때는 저희가 사실은 그걸 너무 정해놓고 하면 조금 너무 자연적이지 않아서 그냥 조금 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얼굴 가까이 할 때 혹은 이제 서로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좀 그런 걸 정하지 않는 편인데 정하지 않으다 보니까 약간 같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막 립스틱을 막 같은 방향으로 네. 갈 때가 있고 막 의상에 맞출 이렇게, 때도 이렇게, 있고 의상과 막 그런 것들이 관련된 게 많은데 가끔은 약간 속치마가 풀려서 무대 위에서 약간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 큰 치마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다리가 약간 이렇게 돼서 약간 어그적 치마를 좀 이렇게 들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게 투시 안경이 있다면 우리의 이 다리 모습을 웃기겠다. 보여드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약간 백조 같은 느낌이죠. 네네 그렇죠? 맞아요. 겉은 우아하지만 속으론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게 진짜 좀 재밌는 게 많죠. 그렇구나. 그게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파리구이님 두 분 모차르트에서는 남매로 뵀었는데 이번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아직 못 봤지만 두 분 페어도 꼭 보러 갈게요 하셨네요. 두 분이 첫 작품이 아니시구나. 네,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 어색하고 그러시진 않으시겠네요. 근데 또 남매를 하다 사랑을 하니까 그치? 이게 혼란이 조금 몰입하기가 네네 바로 전 작품이었기 때문에 원래 뭐 지방 투어 하면서 또 새 작품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막 그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감정선이. 네. 맞아요. 좀 그래도 근데 지금은 연인이니까 네 사랑을. 그리고 그게 워낙 저희가 약간 연상연하 느낌이 있거든요. 이 작품 자체가. 네, 그러니까 실제 작품 자체가. 네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는 동갑이었지만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괜찮은데 혜준이가 조금 힘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네. 지독한 사랑이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 넘버를 들어볼 텐데 라이브로 어떤 장면에 나오는 노래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라이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페르젠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발렌시엔에 임명을 받아서 지휘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깜짝이야. 명품을 주는 줄. 죄송합니다. 발렌시아. 이런 것들도 되게 웃겨요. 발렌시아가로 떠난다. 연습 때 장난쳤던 게 나왔네. 네. 노래 제목은 어떻게 되죠? 나의 눈물이란 곡입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함께 불러주시는 넘버예요. 네, 나의 눈물. 김소영 씨, 이해준 씨, 마리 앙투아네트와 페르진. 네, 와, 근데 15kg를 짊어지고 연기를 한다는 게 저는 대박. 사극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겹게 깨닫지 이룰 수 없는 꿈이란 걸 아무 희망 없으니까 알잖아 아니란 걸 너에게 가려줘 나를 잃어갔지 네 왕관에 장식된 꽃일 뿐이니 나의 눈물은 참아야만 하겠지 가질 수 없는 내 사랑 가질 수 없는 우리 행복 때문에 지나간 사랑에 슬퍼마요 우리 둘의 사랑 영원하니 조차 흔적조차 허락되지 않는 마음 영원하대도 끝은 정해져 있어 우리 둘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나의 눈물 눈물은 참아야만 하겠지 허락되지 않을 가질 수 없는 내 사랑 가질 수 없는 우리 행복 때문에 작은 행복 지나간 사랑에 슬퍼마요 우리 둘의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하니 나의 눈물은 참아야만 하겠지 가질 수 없는 내 사랑 가질 수 없는 행복 때문에 지나간 사랑에 슬퍼마요 우리 둘의 사랑 영원할 테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잠깐. 계속해서 좀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어요. 연달아서. 예. 넘버를 무대에 올라오신 김에 다음 넘버도 연달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장면에 나오는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아, 네. 이거는 이막 두 번째 노래인데요. 이막 두 번째. 네.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변화되는 시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페르젠에게 편지를 쓰는 노래입니다. 아, 편지를 쓰는 그녀가 장면? 정말로 이제 이 현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자기 곁을 정말 제대로 된 시선으로 둘러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아하, 네. 또 듀엣곡인 거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샵 1088로 라이브 후기 보내주십시오. 예, 어떠셨는지 듣고.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 후회 없는 일이라는 노래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단 하나 후회 없는 일.
이 편지 위험한 일인 걸 알고 있어. 허나 당신밖에 없어. 웃음을 잃은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내 곁엔 끔찍한 시선뿐. 하지만 난 당당할 거야. 날마다 돌아보면 난 참 어렸어. 진실을 못 보고 쉽게 사람을 믿었지. 오늘에야 알겠어. 나만 위해 사는 동안 후회할 일 한 만큼 돌이킬 수 없어. 내 인생에 후회 없이 잘한 일 단 하나. 당신 금지된 사람을 날 사랑해 오늘 뿐. 멀리 있어도 늘 가까이 곁에 있는 당신. 내 진심을 다 알아. 잘못 맞아 감싸준 당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을 나 사랑해 온 일뿐. 알아. 평생을 잘못 살았단 거 알고 있어. 허공 속에 지은 성에 두 눈을 가린 채로 귀를 막고 살았어. 내 곁엔 온통 속임수들. 나만 몰랐던 계략들뿐. 날마다 돌아보면 난 참 어렸어. 지키를 못 보고 쉽게 사람을 믿었지. 오늘에야 알겠어. 나만 위해 사는 동안 후회할 일 한 만큼 난 내게 약속할게. 난 항상 후회 없이 잘한 일 단 하나. 당신 금지된 사람을 날 사랑해 오늘 에서 불러준 그런다? 나의 눈물 그리고 단 하나 후회 없는 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공연이 뭐 오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낮에 또 와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아,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개척교인분들이 와주시고 아, 부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해야 훈훈하고 예. 행복합니다. 아, 7364번님께서 뮤지컬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입 벌리고 보다가 침 흘릴 뻔했어요. 꼭 보러 가야겠습니다. 와주세요. 야, 대한민국 뮤지컬 수준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정말 누구에게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뭐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02님 두 분 키 차이랑 눈빛 너무 설레요. 토요일에 보러 갈게요. 오, 이번 주 토요일. 네. 토요일에 보러 오신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분이 네. 하나씩 읽어주시겠어요? 문자 하나씩 번호 읽어주시고 문자 읽어주십시오. 네, 8036번님 두 분의 합이 미쳤단 마리앙. 난리났단 마리앙. 최고란 마리앙.
귀여운데요? 예, 좀 더 귀엽게 읽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좀 귀엽게 읽어봐. 두 분의 합이 미쳤단 말이양. 난리났단 말이 죄송합니다. 예, 못하겠는데요. 아 왜요? 그런 거 해야지. 최고란 말이양. 4425님 혜준 배우님 마리앙 공연 보고 너무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넘버 한 소절 부탁드려요. 네, 작품 중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넘버. 뭐? 귀여워.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 처음에 여는 제가 장면을 하거든요. 그 첫 소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짧게 불러. 예, 불러주세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내 사랑이 영원히 떠나가서 비참하게 살해되어. 시작부터 살해된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지독한 사랑이네요. 네, 진짜. 지독한 사랑인데 처음부터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이렇게 처형이 된 시점부터 뒤로 올라가서 네. 네, 맞아요. 스토리가 맞아요. 진행되는 모양이구나. 네. 제가 그 첫 시작을 전체를 여는 캐릭터라 벌벌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4871번님 김소영 배우님께서 마리앙 연습실 1타 강사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나는 연습실 에피소드 있나요? 주로 에피소드를 원하시네요, 김성희 씨한테. 그러게요. 왜냐면 무대의 모습은 이제 많이 가서 보니까 네. 그 뒤의 모습의 연습실 풍경, 무대 뒷모습 이런 게 궁금한 거지. 네. 제가 아무래도 사면을 하다 보니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좀 관객분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그런데 저희 공연이 조금 어둡고 조금 슬픈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네. 이제 뭐 이것은 스포는 아니니까 재판 장면에서도 굉장히 마리 앙투아네트를 많이 비난하고 굉장히 저 여자를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놓고 먼저 처형되는 것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를 비난해야 될 저희 앙상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시작해서 앞에 있는 페르젠 뒤에 있는 또 구경하시는 분들 정말 연습 때 전부 다 우신 적이 있어요. 어머머머. 진짜 정말 거의 한 분도 안 빼놓고 진짜 연습하시는 분들 실제로 공연에 참여하는 그 스태프들까지도 다 같이 약간 울어서 약간 정말 끝나고 나서도 한참 먹먹해서 진짜 이어갈 수가 없었을 정도로 얼마나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셨습니까? 네, 근데 꼭 제가 잘해서는 아니고 저 포함 정말 모든 분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꼭 한번 오셔서 같이 저희랑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런 작업 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그런 눈물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식구들끼리 전문가들이 감동을 네. 한 거잖아요.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좀 우리가 이제 관객분들을 만날 준비가 네. 됐다. 좀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좀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 장면에서 똑같이 관객들도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엄청 많이 오시고요. 진짜 거의 우시는 게 들릴 정도로 많이 오세요. 그리고 딱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은 관객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오페라 글래스가 이물어. 정말 한순간 똑같이 누가 그러겠다. 시키지 않아도 약속이나 한 듯이 저는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오페라 글래스가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자기 노는 걸 가리려고 그러는 반짝거리거든요. 그것도 반짝, 그렇고 반짝. 김소영 배우가 혹은 이제 이해준 네. 배우가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가까이서 보고 싶으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게 근데 저희한테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좀 갑자기 여기 앞에서 연기하시는 배우들한테는 좀 그렇겠다. 재밌는 장면일 수도 그렇지. 있어요. 동시에 올라오니까. 네, 동시에 따라라라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슬프죠. 네. 자 일단은 두 분과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광고 일단 듣고 와서 나눠볼게요. 네. 광고요? Here we go.
자,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국내에서 열리는 마지막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꼭 봐야겠다고 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아, 5월 26일까지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신도림 D큐브 링크 아트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보통 그 땡을 넣어서 얘기하거든요. 한 글자라도 라디오가 저희는... 처음인 게 티가 나네요. 오늘 뭐 명품 이야기서부터 뭐 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네요, 이거. 예예, 예. 무슨 엠베사더인가 봐요. 예. 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홍보를 위해서 나왔으니까요. 예예. 예. 링크 아트. 예. 자, FT 아일랜드의 노래를 제가 선곡해놨는데 일단은 인사 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 첫 라디오인데 컬트 쇼와 함께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자리 자주 불러주시면 고장 나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 씨. 네, 엄청난 팬으로서 저도 와서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옆에서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뭐라고?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뭐 이거. 근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에 꼭 볼 만한 정말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정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자꾸 정말을 내가 몇 번 하게 되나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사람마다 본인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 저는 사실이라는 걸 많이 써요. 사실. 나는 뭐? 홍균이 형은 뭐? 너무 좋아. 여러분, 마리 앙투아네트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꼭 와서 함께 이 감동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공연 마치는 날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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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T 아일랜드 지독하게 들으면서 지독한 사랑을 응원합니다. 예, 예. 지독하게 사랑한 우리 페르젠 백작을 응원하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3부로 넘어갑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